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독하게 좀 하자. 너무 내구성이 너무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아리스트를 너무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VNT 스튜디오 디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RS2 짐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용법하고 짐벌을 설치하는 방법들, 특히 그 중에서도 RS2 오늘 이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 저희가 쓰고 있는 RS2 예, RS2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 리뷰를 하면은 새 거 가지고 리뷰 많이 하는데 저희는 벌써 2년도 넘게 쓴 RS2를 네. 무선 송수신 쉽게 할 수 있는 여긴 레이븐 아이가 있고 이런 로드 플레이트도 들어있고 더 안정적으로 짐벌을 찍을 수 있는 저희는 이렇게 양손 듀얼 키트가 있어요. 그리고 짐벌 아래다가 꽂는 삼각대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짐벌에다가 꽂는 플레이트 RS2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 짐벌 바디를 한번 꺼내보면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다 꺼내봤는데 오늘 이 컨텐츠에서는 좀 이 바디 위주로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악세사리들은 일단 좀 정리를 할게요. 짐벌을 오늘 테스트해볼 카메라는 알파7S3 카메라를 준비했고 1635 짜이지 렌즈. 저희가 짐벌할 때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거든요. 렌즈가 사실 좀 무겁지 않을수록 좀 더 유리해요. 일단 설치를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에 고무 마개들이 많이 있어요. 얘네들 일단 다 빼줄게요. 고무마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커넥터 부분이 있는데 이 커넥터 부분에 맞게끔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장착할 때 여기 보시면은 잠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일단 풀어주시고 장착을 하고 다시 이제 잠금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얘가 이제 빠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짐벌 설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삼각대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돌려서 자 이렇게 세워놓으면 1단계 끝.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얘를 좀 똑바로 바꿔볼게요. 이 옆에 보면은 이런 락킹들이 있는데 이 RS2에서는 수동으로 이제 락킹을 풀어주고 돌려주시고 자 락킹 락 걸고 자 여기도 아래에서 락 걸고 네 이 상태를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짐벌을 설치하는 게 가장 편하게 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트를 달 건데 킹 릴리지 플레이트를 제거를 해주세요. 잠겨있죠? 잠겨있는 거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전하게 마지막에 이제 안 빠지게 돼 있는데 버튼을 눌러줘서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장착을 해볼게요. 카메라의 가로 방향에 맞춰서 세로로 다시는 게 아니고 가로 방향으로 돌리기 쉽게 손잡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네, 락을 해주면 되는데 마무리는 드라이버로 여기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드라이버로 일단 카메라에 플레이트를 장착을 했고 얘를 일단 장착하기 전에 일단 껴줄게요. 끼는 방향은 밖에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장착을 할게요. 장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실제 촬영하는 그 세팅 그대로 꽂아야 돼요. 무게 밸런싱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찍을 그 카메라의 무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결합을 해줍니다. 자 얘를 옆에서 이렇게 껴주시고 자 끝까지 밀어주시고 잠가주시면 돼요. 자 잠가줘서 안 떨어지게. 그 장비들은 비싸잖아. 망가지면 또 살 수 없잖아. 우리 돈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주셨고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자, 이 락을 일단 지금 한번 다 풀어볼게요. 락은 총 3개가 있어요. 3축 짐벌이죠. 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완벽히 앞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잘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틀어져 있죠. 약간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처음에 맞출 때 자, 위에 있는 축부터 맞출 거예요. 얘가 위를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래로 처지잖아요. 위를 향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고정 락을 풀어주신 다음에 얘를 좀 움직여줘서 위를 본 상태에서 락을 해주시면 돼요. 가만히 뒀을 때 위를 보고 있으면 잘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을 본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위로 올라가잖아. 이쪽에 있는 플레이트 위치를 좀 조절을 해줍니다. 얘를 돌리면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앞뒤 밸런스 이 상태에서 락을 걸어줄게요.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앞을 보고 가만히 있고 위를 봐도 가만히 있고 대각으로 도는 네, 옆에 축을 맞춰줄 건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두면은 돌아가 이렇게 네 이쪽에 락을 풀어주신 다음에 자 움직여서 얘가 가만히 있는 위치로
락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락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락 이쪽에 락을 걸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만듭니다. 자, 마지막 축. 이 축이 조금 어려운데 이 축을 맞출 때는 이거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세웠을 때 얘가 지금 돌아가잖아요. 네, 축이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이 이쪽에 있는 락을 풀어주고 자, 눕힌 다음에 살짝 당겨야 될 것 같아요. 밀어서 지금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제대로 맞춰진 거니까 다시 락을 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 풀어볼게요. 락을 다 풀어보고 우리 지금 짐벌을 키지 않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잘 버티고 있으면 중심이 다 맞으면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더라도 애가 네, 가만히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전원을 넣어볼게요. 자, RS2 꾹 누를게요. 전원을 키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짐벌 설치 끝. 잘못 맞췄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막 찍다 보면은 모터가 털려. 초록색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짐벌이 멈춰요, 작동을.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밸런스를 잘못 잡은 거예요. 간단하게 저희가 많이 쓰는 것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 위에 오토튠 버튼을 누르고 캘리브레이션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완벽히 맞췄지만 이 모터들도 캘리브레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평평한 책상에 얘를 올려두고 캘리브레이션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막 털려.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모드가 여러 가지 있어요. 팔로우 모드라고 적혀있는데 펜 팔로우는 패닝만 팔로우한다 해서 패닝 빼고는 다 잠겨요. 아래로 내려도 앞을 보고 있고 위로 올려도 앞을 보고 있고 그리고 펜 틸트 팔로우가 있어요. 얘는 제가 기울이면 위아래 틸트도 같이 움직여줘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애용하는 FPV 모드가 있어요. 대각도 따라가요. 재밌는 샷을 찍고 싶을 때 이 FPV 모드로 찍으면 되고 팔로우 속도, 느림, 빠름, 보통 맞춤 설정이 있는데 내가 팔로우를 하는데 천천히 따라가야 된다 할 때는 팔로우 모드를 느림으로 해놓고 천천히 따라가는 게 좀 더 유리하십니다. 제일 대표적인 메뉴를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독학을 좀 하자. 그래서 좀 부가적인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앞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얘를 두 번에 따닥 누르면 앞을 봐. 그리고 세 번에 누르면 따다닥 반대편을 봐. 특히 FPV 모드 같은 거 찍다 보면 축이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게 약간 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따닥 눌러가지고 앞을 보게 만드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제 쓸 때 슬립 모드라고 있어요. 다시 조정하고 싶거나 촬영을 하다가 잠깐 내려놔요. 그럼 잠깐 쉴 때 내려놓고 슬립 모드를 해놓으면 돼요.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슬립 모드가 되거든요. 다시 세팅을 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아이 레벨이나 하이 레벨은 이렇게 찍는데 로우 레벨을 찍어야 될 때는 얘를 돌려줘야 돼.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돌릴 수는 없겠죠. 자, 슬립 모드로 돌려준 다음에 슬립 모드를 풀어줍니다. 슬립 모드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손쉽게 로우 레벨로도 찍을 수 있어요. 네, 제가 RS2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들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걸 2년 넘게 쓰고 있는데 아직도 짱짱하게 잘 쓰고 있어요. 너무 내구성이 너무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배터리가 진짜 오래가. 처음에 새 거 받았을 때 거의 하루 종일 써도 충분한 느낌? 그리고 저희가 이게 3가 나왔음에도 안 넘어가는 게 우리가 미러리스와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렌즈들 그 무게를 버티는 데는 RS2로도 충분해서 저희는 RS2를 너무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RS2 리뷰를 해봤습니다. 짐벌 설치하는 법까지 좀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린이들을 위한 이제 리뷰나 장비 소개 그리고 뭐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하니까 다들 좀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